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작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를 이해하고 또 적용하기 위해서는 믿음뿐 아니라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본문은 두 여인의 성소로 시작됩니다. 이 두 여인은 사회적으로 최하층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왕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일이 중요한 일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청원을 솔로몬 왕이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또 그들의 모성과 생명을 존중해 여깁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또 그들의 모성과 생명을 존중하여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흥미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이 판결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특별한 순간에 지혜를 주셨고 또 그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진짜 엄마를 밝혀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접할 때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구하기 위해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놀라움을 기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함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